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헤치는 YTN 연속 보도,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개막이 임박한 시점까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조직위가 시간에 쫓겨 꼼수 계약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조직위가 오히려 경쟁 입찰 과정을 피하려고 업체 측의 수의 계약 기준에 맞춰 사업비 축소를 제안했다는 증언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정부 주요 인사의 대책 발표가 수시로 이루어졌던 프레스 센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원활한 브리핑을 위해선 음향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부 시설 공사는 개막을 불과 나흘 앞두고 마무리됐습니다. 왜 이렇게 닥쳐서 일을 끝낸 거냐고 해당 업체를 찾아가 물었는데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프레스센터 같은 데는 이제 당연히 설치를 하는 게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건데 흥주사에게는 아예 연락 안 왔고요. 되게 촉박했어요. 계약 날짜가 계약을 한 일주일 정도 안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늑장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조직위가 업무를 발주한 시점 자체가 워낙 늦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경쟁 입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수의 계약 기준에 맞추기 위해 조직위가 사업비를 2천만 원으로 깎는 걸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할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맞추자고. 대신에 우리가 3주까지는 못 되겠다. 줄이고 해서 맞춘 거죠. 한 일주일 이상 까먹게. 열흘도 까먹죠. 시설이 되겠어요? 안 되지. 개막을 코앞에 둔 조직위가 업체 선정 기간이라도 단축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수의 계약을 맺다 보니 검증 절차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운영한 업체가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약을 따낸 건 아내가 대표인 회사가, 실제 관리를 맡은 건 남편이 대표인 업체였습니다. 이 청소 등 확진자 전용 시설 관리 명목으로 이 사업에 책정된 비용은 5천만 원가량, 이 상한선이 2천만 원을 넘어서 원래는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 여성이 대표인 업체에는 1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예외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내 회사가 수주한 사업의 실제 운영을 맡은 남편 회사는 정작 확진자 시설을 관리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얘가 청소비나 비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청소하고 관리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위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신 조건 하나 붙여줬죠. 조건. 대회 개막을 앞두고 시간에 쫓긴 조직위가 수의 계약을 남발했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자격증 돌려쓰기 등 위법 사례도 눈감아줬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해당 업체 측은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됐고 전문성 역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위 측은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소위 꼼수 계약과 안이한 검증을 누린 위법 의심 사례가 과연 이것뿐이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